더블 작업은 10 더블 M 작업입니다. 요 호퍼를 여기다가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, 요 구멍을 드릴로 먼저 뚫어야 됩니다. 이거 안 뚫으면 음이 볼트가 부러지거나 들어가다가 그러면 난감해집니다. 이거 아니, 그래서 요거를 이제 티스로 먼저 구멍을 다 뚫고 난 다음에 하고, 배선은 네 가닥 들어옵니다. 먼저 알죠? 여기 안에 듀얼이니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,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따로 여기서 묶어 다녀야 되고, 예, 그렇게 또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. 자, 폴카 1W10W 앞에 저 발이 두 개 보이는데, 저거는 족발인지 발인지 뭐 모르겠지만 보입니다. 그렇지, 족발 하나 다 됐습니다. 이제 조립은 다 됐고요. 요거는 이제 망을 또 요렇게 요렇게 씌워서 해줘야 되겠죠. 그래야 또 우퍼에 손상이 안 가니까. 저 줄자 갖고는 줄자 자, 이제 작업은 다 됐습니다. 여기 한번 틀어봐요. 어이구, 무시라. 여튼 그 정밀 튜닝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아요. 왜냐면 마이카를 설치해 놓고 뭐 정밀 튜닝, 예, 이게 참 모순이 많습니다. 자, 튜닝 작업은 단순히 그래프만 보고 하는 게 튜닝이 아니에요.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. 또 오래 튜닝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, 빨리 끊는다고 대충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. 그걸 뭐냐, 오랜 경험이 있고 음악을 이해할 줄 알고 하면 간단한 공식이 나와요. 자, 차량에서의 튜닝 방식은 간단한 공식 같지만 들어보면서 어디가 문제인지, 차 안에 지금 현 상태, 이게 어떤 건지 봐야 돼.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. 자, 사람이 차에 타지 않고 외부에서 튜닝 한다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특히 고음역부터, 고음의 어떤 그런 또 환경부터 영역이죠.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. 그렇다면 자,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맞춰놓고 나와서 고객분들하고 음악을 타보면, 아니니까 고객분이 이거 좀 낮추고 저거 좀 낮추고 하죠. 자, 그러면 앞전에 그래프 있게 맞춰놨는 게 다 허당이 돼요.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. 다 틀어지기 때문에. 그거는 정밀 튜닝으로 하기는 문제가 많습니다. 특히 울산 지역에도 그런 차 많아요. 지금 전화도 많이 오시고 뭐 환불까지 받는 그런 일도 발생이 얼마 전에 됐었지만,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저희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장비 갖다 여놓고 차에 안 타고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아주 간단해요. 자,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그 외부의 콘서트 홀장에 가보면, 어디 지구를 떠나서 EQ를 만집니까? 아니거든요. 지금 나오는 스피커의 모든 음원이 지금 가수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맞추는 겁니다. 커뮤니케이션. 그게 안 되면 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그냥 장비 넣어놓고, 아, 이렇게 나오네, 까고, 올라갔으니까 낮추자. 낮추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, 내려갔네? 올리자.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. 예, 그런 건 좀 고객보다 알고 업체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. 예.